화면이 보입니까? 예. 예. 읽어주세요. 적당히. 위에 한 문장이 안 보이는데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전쟁은 지난날의 문명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전쟁이 1. 훈련, 곧 강제된 협동을 부과했다. 2. 사람들이 인내와 용기를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다. 3. 민족주의를 육성하고 자리 잡게 만들었다. 4. 약하고 부적당한 민족들을 멸망시켰다. 5. 원시적 평등의 망상을 없애고 선택해서 계층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여기 코멘트 하실 게 있습니까? 보통 종교라든지 뭐 불교나 이런 건 선한 뭐 약한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고 그리고 결핍된 사람들을 조금 보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4번에 보면 약하고 부적당한 민족들은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어떤 양육강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약자는 그냥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고 보살피고 그런 게 아니고 소멸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강하지 못하면. 네, 잘 보셨네요. 아직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던 때라 예수님이 각 종족 가르치. 중에서도 약자라고 그래야 되나? 성분이 좋지 않은 열등한 종족들을 멸망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부적당하다는 건 그래서 뭐였지? 좋은 종자를 뽑아서 길러야 되는데 그거를 평화 시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고 전쟁이 일어나면 굶주리고 열등한 족속이 제일 먼저 죽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히틀러 같은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히틀러. 히틀러? 근데 히틀러는 부적당한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종족 우성학이라고 그러나 우생학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근거를 둬서 좋은 종자를 뽑아내서 살려둔다는 얘기인데 히틀러는 그거는 많은데 우리가 훌륭한 종족이고 유대인은 아니다. 네, 그렇게 우기는 바람에 호응을 못 받았죠. 그 사람은 사이코잖아요. 일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열등한 친구들은 없애버리고, 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죠. 그렇게 해서 쭉 인간 종족이 개량되는데 마지막에는 그 무슨 종족이냐? 그 크로마뇽인이 네안델탈인을 멸절을 시키죠. 그 네안델탈인은 덩치가 크고 머리통도 크고 독일 지방에 아마 살았던 모양인데 털 많고 근데 크로마뇽인이 아마 지금 프랑스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재빠르고 영막한 그런 그래서 종교였는가 보다. 크로마뇽인이 네안델탈인을 전부 멸종시켰다고 그래요. 이런 샷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자비하다, 뭐, 잔인하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런 샷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약간 가진 적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하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인간을, 그러니까 그 조절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량한 어떤 유전자,
예. 이걸 히틀러의 우상화하고는 또 다르죠. 그거는 히틀러는 이제 뭐 자기들 삐뚤어진 사람이잖아. 똑같은 인간을 이제 차별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최상의 어떻게 보면은 그 조절자가 이게 이제 인간 몸에서 최적의 어떤 혼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인간의 어떤 육체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진화의 어떤 한 과정으로 보면은 뭐그 유란시아스의 시각이 또이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좋은 형제를 가진 사람들을 예. 보존하고 나쁜 형제를 가진 사람들은 걸러내고 뭐, 예.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은 사람하고 모양이 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 손가락이 여섯 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발가락도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보통 아프리카에는 그런 게좀 많다고. 한국 사람들도 손가락 여섯 개 있는 사람 있어요. 발가락이 여섯 개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열등한 종족이라 없애야 된다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식을 못 낳게 만들어야지. 진화에서 열등한 종족들은 그냥 재능이 없는 놔두면은 나머지가 오염이 되니까. 인간의 불행이 연장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좀 그러니까 지구가 가장 다른 행성들보다가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그 어떻게 보면 그 나쁜 혈통들을 갖다가 일찍이 좀 이렇게 선별해서 계획적으로 좀 이렇게 억제나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유란시아스의 시각이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의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빨리 이런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이걸 해결해 왔더라면은 지구가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초기에는 한국만 해도 집에 감춰놓고 내놓질 않았어요. 집안에 예. 붙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불편해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예.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근데 이제 전쟁에 전부 나쁘게 보는데 전쟁은 한 가지 득이 유익한 점이 전쟁을 수행하려면은 조직이 잘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 시 추장이 한국에는 옛날에 보면 여러 부족들끼리 아직 부족 단위로 국가가 있었는데 협조가 잘안 되잖아요. 전부 자기네가 1등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조직이 안 되면은 우회적에 침입했을 때 그걸 막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종족이 단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끼리 안에서 조직이 잘된 사람들이 전쟁 수행하는 능력이 더 크겠죠. 조직 안된 사람들은 그렇죠. 망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미국 땅에도 백인이 들어왔을 때 홍인 부족들이 서로 단결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모기 싸움에. 그러다가 결국은 다 정복당하고 땅도 다 뺏기고 나쁜 땅, 비옥하지 않은 땅 쪽으로 그렇죠. 쫓겨났죠. 6세기 임종정에 그 홍인이 우수했다 그랬어요. 옐로우보다. 머리는 좋은데 싸우는 성향 때문에
체격도 좋고 그러는데 집안 싸움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인류 문화 발전에서 노출되는 밀려난 거예요. 개인적인 형질은, 육체적인 형질은 좋은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경향 때문에 밀려나게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교수님, 저기 그 5번에요. 예. 원시적 평등의 망상을 없애고 선택에서 계층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하는 건, 그러니까 공산주의적인 그런 영역에서 어떤 그 자본주의죠? 이런 쪽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예층이 생기잖아요. 계층 사회라는 게. 계층 사회라는 거는 계급 사회가 있어가지고 그 원시적 평등의 망상을 없애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원시 공산주의를 말하지. 네. 모두 다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사냥을 똑똑한 놈들이 나가서 사냥해서 뭘 잡아오면 잠자고 있던 느렁 느린 살 게으름뱅이. 게으름뱅이들이 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똑같이 먹어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싸우다가 동물 잡느라고 싸우다가 사고 나서 다쳐서 죽고 그러면 똑똑한 놈들만 다 죽고 밀어난 사람들만 남아 있고 그러면은 결국 부족 그 약하고 부족이 부족한 약화되겠죠. 부족당한 종족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 먹으면 안 돼요. 경제 발전에 해롭다고요. 개도 보니까 썰매끄는 개들이 할때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면 거기 계층이 서열이 있어가지고 먼저 보스 개가 음식을 가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다른 개들이 나눠 먹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이 누구든지 인간의 의식이 좀, 완전히 자라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상태에서, 이제 그 도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좀,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노예나 사람들의 계층이 생기는 게 진화의 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어느 행성이든지. 네, 과정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사람들은 이제 현대 문명사회에서 노예는 없어야 된다. 그거 다 맞아요. 맞는데 처음서부터 없애면은 이게 원시 공산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경제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노예 제도가 필요한 과정이 돼버려요. 이게 평등의가 아니고 원시적 평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질문 더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구냐, 항우가 진나라 군대 20만 명을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다 묻어서 죽였어요. 네, 그래서 민심을 잃어서 결국은 나라의 임금으로 추대를 못 받은 게 사람들이 반감이 많이 생겨서. 서포트 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렸네. 근데 줄리아 시저는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를 알고 노예로 삼은 거예요. 네, 노예로 삼아서 프랑스 사람을 100만 명이 훨씬 넘게 데려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줄리아 시저가 암살을 당했죠. 서기 44년에 상원들이 대거 이 단도들을 갖고 와서 서로 막
서로간에 줄리아 시저를 찔러 죽였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그 마커스 앤토니가 연설하잖아요. 이 시저의 유서를 찾아냈어요. 유서를 찾아냈는데 보니까 한 7천 드라크마가 은전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찍은 은전인데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모든 로마 시민 재산이 하도 많아가지고 모든 로마 시민한테 은전을 한 7천 드라크마인가 그렇게 해서 나눠줬다 그래요. 돈을 하도 많이 그래서 시민의 지지를 얻은 지지를 거죠. 얻어서 결국은 그뭐 브루터스고 누구고 뭐 이런 사람들 폼페이 장군 뭐어 이런 막 반기를 들고 그러니까 예, 쫓겨났죠. 그래서 로마에서 브루터스가 자기가 좀 죽으면 그 다음에 브루터스한테 물려주겠다 그랬는데 그 황제 자리를 이제 브루터스가 그걸 읽었잖아요. 발표가 되니까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은가. 근데 죽이고 뭐또 유산을 물려받고 그러기는 좀 낯짝이 있지. 근데 저 줄리우스 시저가 과시를 많이 하잖아요. 전쟁할 때도 붉은 망토를 입고 아픈 곳에서 지휘를 하고 폼을 잡는다 그 그래요, 붉은 요즘은. 망토가 그게 펄플다예요. 예, 그게 저기 페니키아 사람들을 그 자주상인 자주 성경에 보면 자주상인이라는 게 나온다고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분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 옷을 입고 그거 한벌 저 시자가 그 한벌 입는데 토가 펄플 토가를 입는데 그 물감 염색 드리는 되게 물감의 비쌌겠네요. 가격이 비용이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50 million dollar, 5천만 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 탁폼 잡고 제사 지내고 그럴 때 사제의 역할을 하죠. 예, 시자가. 그렇게 보면 그 시대 사람이 근데 우리 한족처럼 백이 민족이었겠네요. 여기 민족이 물감이 비싸니까 물감이 비싸니까 에이, 옛날에는 전부 허연 거 입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백이 민족이라고 사랑하는데 여기 이제 물감 값이 비싸니까 그렇게 된 건데 거기도 안 좋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줄리아 시저가 나쁜 사람 같이 보이고 노예 제도를 노예를 이렇게 많이 삼았다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양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미국 사람들은 나 유럽에서 왔고 영국에서 초기에 왔고 프랑스가 로마 사람들한테서 문화를 이어받은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어받아가지고 건축 아키텍처를 보면은 로마시 로마하고 또 다른 이태리의 여러 도시가 제일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건물이 볼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거 다또 흉내낸 거라, 그렇죠.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내가 그 유크레인하고, 유크레인의 키예프하고, 벨라루시아의 민스크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서 6주 동안 살았는데 거기 건물이 겉으로는 근사하게 보이거든요. 궁전같이. 근데 내가 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흉내는 냈는데 이태리의 원래 건물들은 다 대리석이든지 뭐 이렇게 색깔 아주 이쁜 플로렌스 가면은 팰리스 지은 건물들이 아주
그 고급 돌이에요. 대리석하고 무슨 색깔 있는 돌 있고 뭐 이렇게 짝 있게 해서 맞춰서 아주 근사하게 했는데, 러시아에는 궁전을 겉에서 보면 멋있죠. 멋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돌이 아니고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표면이 스무드하게 아주 반듯하게 돼 있지 않고 이게 울퉁불퉁하고 손재주가 없었나 봅니다. 손재주가 그렇게 없더라고. 러시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밀리터리 워치가 아주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일주일이 되는데 시계가 아, 멈추더라고요. 오는 도중에 멈췄다 그랬어요,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흉내는 내는데 아, 그게 깔끔하지가 못한 거예요.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군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일찌감치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람들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물건을 똑똑히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럽 나토 지키는 뭐 탱크 뭐 이런 것도 거기서 만들고 그러는데, 비행기도 만들고 옛날에 콩코드도 만들고 그랬는데, 러시아는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질 않았죠. 슬라브 족속들은 이 줄리아 시저가 갈리아 지방에만 가고 영국에 가고 그 북쪽에 슬라브족한테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슬라브족은 자유를 더 즐겼을지 모르지만 서양 문화의 기본을 못 배웠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도 물건을 잘못 만들어요. 지금도 지금도. 아 털손인가 보네 그 사람들 막 말했어. 오케이. 또 읽어주세요, 도문단 씨. 전쟁은 어떤 진화적 가치와 사람을 선택하는 가치가 있지만 노예 제도와 마찬가지로 문명이 천천히 진보함에 따라서 언젠가 전쟁을 벌여야 한다. 옛날의 전쟁은 여행과 문화의 교류를 촉진했는데, 이런 목표는 현대의 수송과 통신 방법으로 지금 더 쉽게 달성된다. 옛날의 전쟁은 국가를 강화했지만, 현대의 전투는 문명 세계의 문화를 뒤집어 엎는다. 고대의 전쟁은 열등한 종족의 학살을 초래했다. 현대 전투의 최종 결과는 가장 훌륭한 인간 혈통을 골라서 파괴하는 것이다. 초기의 전쟁은 조직과 효율성을 촉진했지만 이것은 이제 현대 산업의 목표가 되었다. 지난 시대의 전쟁은 문명을 앞으로 나가게 한 사회적 효소였다. 지금은 포부와 발명이 이 결과를 더 낮게 달성한다. 고대의 전쟁은 전투하는 하나님 개념을 지지했지만 현대인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다. 지난날에는 전쟁이 많은 가치 있는 목적의 소용이 되었고 문명을 세우는데 필수 발판이었지만 전쟁은 급속히 문화의 손해가 되고 있다.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데 따르는 끔찍한 손해에 비례해서 어떤 면으로도 사회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다. 한때 의사들은 방열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다고 믿었지만 의사들은 그 뒤로 이러한 질병의 대부분에 더 좋은 처방을 발견했다. 그래서 전쟁이 낳은 국제적 유혈은 분명히 국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하도록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네, 질문 있습니까? 방열이 말해요? 방열은 옛날에 뭐 세균에 대한 이런 개념 없고 바이러스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치료를 할때 사람이 몸을 찔러 가지고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나쁜 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나쁜 하고. 피가.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여기 피를 좀 뽑아내면 거기 안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현대 전쟁은 뭐 하여간 백해무익이란 얘기네요. 예, 그래요. 옛날에는 가게 하는, 예. 예 하여간 뭐 우크라이나 전쟁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왜 그렇게 전쟁을 하죠? 심심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쟁하는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가 많아요. 전쟁하면 그 소재값이 올라가요. 가스값이 올라가고 추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어요. 전쟁을 하고도 그 전쟁하는 데 들어가는 물자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오일값, 가스값이 올라가서 러시아가 덕 보는 게 덕을 봐요. 덕을 봐요. 그런 그래서 것도 있지만 하여간 그 누구의 그 러시아 지도자 그 젤렌스키 아 푸틴? 저 푸틴? 아니 푸틴 푸틴이 오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뭐. 그래요. 러시아 그냥 탱크 몰고 들어가면은 금방 그냥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이렇게 저항이 강했고 이렇게 질질 끄는 전쟁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 했겠죠. 예, 말씀이 맞아요. 어째 참 어리도록 조용하다 그랬더니 사고를 쳤습니다. 푸틴이 이제 두 번째로 오판을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핵무기를 쓴다든가 막판에 이제 뭐 몰리면은 그 상황까지 갈것 같은데 핵무기를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요. 잘못하면 3차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혼자 유럽하고 미국은 뭐 계속 전쟁 물자를 이제 대주지 이제 서로 물러설 수가 없는 싸움인데 결국에는 유럽하고 미국에서 뭐 F-16이라든가 뭐 탱크라든가 뭐 이런 좋은 무기들을 대주면은 러시아가 어쩌면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은 막판에 푸틴이 그냥 실각을 하고 마느냐 아니면 푸틴이 이제 뭐그 하다 안 되면은 그냥 저기 핵까지 한번 사용을 해보느냐.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 맞아.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저기 한 곳으로 너무 몰아서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무기를 달라 그랬는데 안 주죠. 아직 안 주는데 한국이 실수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한국은 무기를 줄 수가 없어요. 예. 우린 대신 무기를 팔잖아요. 좀. 뭐 폴란드나 뭐 주변 국가한테 무기를 팔면은 걔들은 지들이 갖고 있던 옛날 구소련제 무기를 갖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고. 이게 우리로서는 좋죠. 뭐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에 그냥 방산이 아주 그냥 잘 나가고 있죠, 요즘. 그렇죠. 그렇군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유라시아의 나라들은 민족적 군사주의와 산업주의 사이에 벌어지는 거대한 싸움에 이미 들어갔고, 여러 면에서 이 투쟁은 목자인 사냥꾼과 농부 사이에 오랜 세월에 걸쳤던 투쟁과 비슷하다. 그러나 산업주의가 군사주의를 이기려면 산업주의를 따르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 유라시아에서 싹트는 산업의 위험은 다음과 같다. 1. 물질주의. 곧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로 강하게 흘러가는 경향. 2. 부와 권력의 숭배. 가치의 왜곡. 3. 사치의 악덕. 문화적 미숙. 4. 게으름, 봉사에 무감각한 것, 이두 가지 위험이 커진다. 5. 바람직하지 않게 종족이 연약해지는 것.
생물학상의 악화, 6. 표준화된 산업의 노예가 되는 위협,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 것, 노동은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지만 고역은 감각을 마비시킨다. 네, 여기까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아, 한국이 그 좋은 예예요. 이게 지금 1, 2, 3, 4. 쭉. 물질 만능주의. 예. 어떻게 보면 그 현재 물질이나 어떤 문화의 사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현재 시점이 오히려 더 영적인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로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어떤 유란시아 이런 그 유란시아서 같은 책이 다른 시대보다도 굉장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이거를 그런 반대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정말 그 물질 저부터가 뭐 그렇죠. 물질주의. 그리고 서울에 지금 보면 분당 같은 경우도 최근 자료 보면 강남보다는 또 유지차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뭐 BMW 5 시리즈라든지 벤츠 아침 출근하면서 보면은 그게 강남 소나타라고 하거든요. 서울에 여기에서. 그걸로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대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의 저희 이주영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주영 선생님 뭐 가방 그 명품 가방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의 존재감 자체를 요즘 젊은이들의 태세가 물질주의죠 말하자면 그다음에 부와 권력의 숭배나 이 사치 이런 것들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 뭐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정신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훨씬 이 부분이 강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요즘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존재감을 그걸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뭐 그렇죠. 정말. 나이 든 사람도 이제 성형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자꾸 명품을 쓰고 그렇죠. 진짜 부자는 명품 안 옷이나 가방 쓰잖아요. 안 써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안 써요. 아이고, 일론 머스크라든지 저크버그 얘네들이 티셔츠 입고 나오고, 예, 뭐, 그냥 부자. 그렇지. 예. 예.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아시는 분도 좀 괜찮게 사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티 하나에 뭐 몇백만 원짜리, 시계 하나에 1억짜리, 근데 그런 거안 차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1억짜리밖에 안 되나? 하면서 그거 안 차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유란시아서가 그 어느 때 보안도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의 유튜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이런, 문화나 정신 이런 부분을 담아서, 나오는 유튜브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 많은데. 정말 그 어느 때 보안도 여기에 이제 반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유란시아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 유란샷 책도 나가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군사주의는 독재이며 잔인하다, 야만스럽다. 정복자들 사이에서 사회 조직을 촉진하지만 정복당한 자를 무너뜨린다. 산업주의가 더 문명화된 것이며 창의성을 촉진하고 개성을 북돋아주도록 산업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사회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창의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전쟁을 영화롭게 기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오히려 문명의 진보를 계속하기 위해서 전쟁의 대용품이 무엇을 마련해야 주어야 하는가 더 똑똑히 볼수 있도록 전쟁이 사회에 무슨 이익을 가져왔는가 헤아려 보아라. 그러한 적당한 대용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을 너희는 확신해도 좋다. 아, 여기 타이포가 있네. 그걸 타이포가 됐어. 마련해 주어야 주어가 되나요? 근데, 맞네. 적어놓을까요? 공부할 때 그래서, 뽑지 않으면 찾기가 힘듭니다. 야, 읽기가 힘들었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거는 그 인공지능이 읽는지 잘못된 글자 오자를 그냥 막 읽어치운다고 아, 거기서 글씨 이상하게 얘기가 이상하지. 막 나오고 그러던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창의성을 자꾸 그렇죠. 발휘해가지고 새로운 상품, 그렇죠. 탱커도 잘 만들고. 교수님, 축구 혹시 좋아하세요? 아, 축구 구경하는 건 좋아해요. 아니, 제가 요즘 이제 손흥민이부터 시작해서 그 한국에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요. 저도 유럽 리그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대용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전쟁의 대용품. 그러면 야, 이거 하나 전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완전 전쟁이에요. 거기는 난리예요, 난리. 뭐 나라별로 뭐 영국이든 독일이든 저 스페인이든 어디든 뭐 심판 안 정말 볼때막 사람들을 아? 아, 뒤에서 막 때리고 아막그 붙잡고 그 진영들이 뭐 거대하게 움직입니다. 아무튼 예, 그참 전쟁이에요, 전쟁. 너무도 재밌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 대용품 맞아요. 전쟁 아. 대용품이죠, 그러니까. 경쟁하는 경기를 많이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죠. 예, 그 아,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놀이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친구들하고 놀 때도. 미국도 미식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가 예가 들겠어요. 야구. 아, 근데 미식축구는 메이저리그요. 별로 재미가 없는 게 덩치 큰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운동이라 그게 좀 이상하고 배구도 또키큰 사람만 하는 운동이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 아니면 등골 만들어 놓든지 복싱은 차라리 나아요. 예, 체중에 따라서 등골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하는데 사커는 농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어컴은 키가 그냥 큰 사람이 그냥 집어넣기만 하던데 이거. 그래서 그런 건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건 경쟁이 아니라고. 그럴 경우에는 키를 또 이상 하지 않는 거 제한을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뭐예요? 손으로 네, 또 그래서 그런 건 보기가 예. 재미가 없어요. 그런 복싱 같은 거는 예. 등급이 있어서 좋은데.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평화가 사람의 물질적 복지의 최선이라는 것을 속속들이 거듭하여 사람이 확신하기까지, 그리고 인류의 자아 보존 반응에 속하는 늘 쌓이는 감정과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예정된 집단 욕구를 이따금 해소하는 타고난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회가 평화적 대용품을 지혜롭게 마련할 때까지 사람은 결코 평화를 정상 생활의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는 길에 덧붙이자면 전쟁을 체험의 학교로 존중해야 하며 이 학교는 거만한 개인주의자로 이루어진 민족을 상당히 집중된 권한, 최고 집행자에 복종하도록 강요했다. 옛날 방식의 전쟁은 선천적으로 위대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지만 현대의 전쟁은 이제 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지도자를 찾으려면 사회는 이제 평화를 정복하는 일, 곧 산업, 과학, 그리고 사회적 성취에 눈을 돌려야 한다. 예, 질문 있습니까? 근데 앞에 거에 있는데 우리 놀이 말해 어릴 때.
시차기, 합스카체 그런 거 여러 가지 놀이가 이게 원래 우리 널뛰기는 우리가 원래 했던 거지만 다른 놀이들이 서양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개발해낸 거예요? 무슨 놀이? 아이들 놀이. 오징어 게임 같은 거요? 예. 아, 그런 것도 그렇고, 떼기치기. 다 우리 그 독자적으로 저기 생긴 것이죠. 구슬치기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자치기나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치기, 구슬치기, 뭐 둥굴레 굴리기 뭐저다 그런 거 그렇죠. 팽이 같은 경우도 다 우리에서 나온 게 이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팽이. 네. 그 오징어 게임 거기 나오는 오징어 저희는 이제 시골에 오징어 살이라고 그랬거든요. 오징어 그려서 그 못, 예, 그거 그다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쥐살이 뭐 여러 가지 그 달리기 하는 형태로도 많고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그뭐눈 감고 열 세고 막 가고 그런 거다 어릴 때 다 하던 거잖아요. 아, 눈 감고 굴레, 동그란 거 굴리. 예. 내 동생 그거 하다가 다리에서 떨어졌어요. 눈 감고. 그거 잘못하면. 여자들은 그 세금팔이 가지고 땅따먹기 같은 거 했잖아요. 예, 공기 놀이나 이런 거 공기놀이. 그러고 보면 할 때. 참 많군요, 우리 놀이가. 아, 많죠? 예. 많고. 난 또, 할게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라디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그렇죠. 있어요. 할게 없으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자치기 이런 거 많이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3. 초기의 인간관계. 가장 원시적 사회에서는 집단이 전부이다. 아이들조차 집단의 공동 재산이다. 진화하는 가족은 아이를 기르는 일에 집단을 대체하였고, 한편 생겨나는 시족과 부족들은 사회 단위로서 가족을 대신했다. 성욕과 모성애는 가족을 일으킨다. 그러나 가족을 초월하는 집단들이 비로소 형성되기까지 진짜 정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집단이 가족을 갖기 이전 시절에 비공식으로 뽑은 개인들이 지도자가 되었다. 아프리카의 부시맨은 결코 이 원시 단계를 넘어서 진보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무리 안에 우두머리가 없다. 집단이 잘 조직이 되면 옆에 있는 부족들한테 이기고, 그렇죠. 거기. 근데 이렇게 우두머리가 없는 조직은 경쟁하면 질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예요? 저기 뭐라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말라.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부족들이 열등하니까 그러니까 애쓰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없어진다.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조직을 잘하고 그런 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보죠. 그래서 쓸만해서.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군대를 조직했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가족들은 시조, 곶, 친척 집합의 혈연으로 뭉치게 되었다. 시족들은 나중에 부족, 곧 영토를 가진 공동체로 진화하였다. 전쟁과 외부의 압력은 인척 관계를 가진 시족들에게 부족을 조직하도록 강요했지만, 어느 정도 내부의 평화로 이 초기의 원시 집단들을 결속한 것은 상업과 무역이었다. 환상적 평화를 계획하는 감상에 젖은 어떤 궤변보다 국제무역조직이 유라시아의 평화를 훨씬 더 증진할 것이다.
언어의 발달이 그리고 개량된 수송뿐 아니라 통신 방법이 무역 관계를 수월하게 만들었다. 네, 무역 조직이 평화에 기여한다. 여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배트라는 조직이 생겼어요. GATT, 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그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국제 무역 조직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직 못하고 게트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멤버 조직이 아니에요. 멤버가 되면은 꼭 뭐를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하기 싫고, 그래서 아주 헐거운 조직을 만들어서 그 멤버라고 그러질 않고 컨트랙팅 파티라고 그래요. 약정한 구성원 멤버라고 그러질 않고.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서 무슨 무역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995년에 GATT를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바꿔요. 그 다음에는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은 WTO의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을 어기면 미국이건 소련이건 뭐 어느 나라건 지켜야 되고, 복종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요. 그래서 배트가 생긴 이후에 아직까지 세계적인 전쟁이 없었어요. 국지적인 전쟁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생기는 것도 국지적인 전쟁이죠. 세계 전쟁이 아니라. 근데 잘못하면 펑 튀어가지고 세계인들 세계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너무 러시아를 몰아세우지 말아야 될것 같아, 푸틴을. 그렇죠. 체면은 세우고 해야 체면도 돼. 좀 세워주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좀 지나친 것 바이든이? 같다고. 물론 푸틴이 잘못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건 한쪽만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이 나오면 자리 조절을 하겠죠. 그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시간이 앞으로 2년이나 더 있는데, 그러면. 다른 대통령이 나오면 모를까,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그럼 그 푸틴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글쎄요.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한국 방법? 사람들이 네. 잘못 실수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 실제로 무기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지금 현재. 글쎄, 무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무기만 대줄 수 있는데, 거기다가 한국이 무기를 대면은 간접적으로라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은, 잘못하면 확대되겠죠. 자존심이 되게 상할 것 같아요. 한국이
저쪽에다 무기를 대주면 좀 한국에 기대를 걸고 있잖아요. 누가? 푸틴이 저쪽에 무기를 대지 않게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 아마 그럴지 모르죠. 같다던데. 네. 예. 아니, 저희는 앞으로 저기 러시아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우리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중국에 달려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너무 이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거는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요. 예, 북한을 해결하고 나면은 결국 우리가 중국으로 또 러시아로 뻗어나가야지 우리 국내에서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한국의 어떤 지성들도 더 이상 앞으로 우리 국내 이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한국도. 네, 그래요. 예. 근데 일본은 과거에 그 80년대, 90년대에 벌어놓은 것이 많으니까 해외에 뭐 자산들이 많으니까 걔들은 그냥 그래도 버텨나가지만은 우리는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 북한 애들을 정리를 하고 빨리 육로로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연결되는 것 외에는 이게 우리가 이 한국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뭐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고 있어갖고 미국은 뭐 군사적으로는 우리의 동맹관계고 그건 좋은데 실리적인 외교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에 뭐 인도주의적이든 뭐든 하여간 우리 무기를 가지고 직접 러시아하고 이렇게 붙도록 만드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굉장히. 안 돼요. 예. 뭐. 이주영 선생님께서 그 푸틴의 체면 얘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아까 그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은 사실은 결정적이거든요. 무기 지금 그 러시아의 무기는 너무 재래식이어서 지금 그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그어뭐 무슨 품과 몇개 갖다 주니까 뭐다 초토화가 다 돼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밀어붙이면 바이든이 저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별로 똑똑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때는 트럼프가 좀 멋지게 하지 않을까. 네, 지금 물론이죠.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전쟁을 장기화를 안 시키려면 그 의지만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푸틴은 전쟁 오래 하고 싶지 싶어 하지 않거든요. 푸틴은 공개적으로도 좀 그런 그렇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전재영 씨가 얘기한 그런 부분 한국도 너희들 만약에 무기를 공급하면 너희들은 우리하고 끝이다 그런 걸 공개적으로 푸틴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푸틴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미국에서 계속 무기를 대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무슨 힘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러면 유럽에서 무기 대고 미국에서 무기 대고 그 힘으로 지금 움직이는데 참 깝깝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푸틴을 잘 저기라면 그 추구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은근히 계속 그 장기화되도록 저는 바이든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그러니까 그걸 통칭해서 이제 서방이라고 하면은 서방이 젤렌스키한테 무기를 대주지 않으면은 그 우크라이나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이 있지만 유럽 뒤에는 미국이 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에 따라 하고 미국이 그냥 떳떳미지근하게 그냥 이렇게 할게 아니고 화끈하게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이게 적당한 선에서 끝내라. 그냥 안 그러면 우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럼 이번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했듯이 러시아 무기 형편없잖아요. 미국이 F-16이라든가 이런 무기를 제대로 저기 공급을 해주면 러시아 못 버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가지고 미국의 대표단이 물밑으로 가가지고 푸틴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뭐 적당히 그냥 뭐 크림반도는 그대로 그냥 러시아 땅으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갖고 명분을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또 미국이 안 돼주면은 저 우크라이나도 더 이상 전쟁 수행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저 유럽도 그 상당히 그 지금 에너지 때문에 고통받고 하니까. 근데 미국이 이 전쟁을 좀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무기 팔아먹으려는 예. 건가? 아니 이게 뭐 아니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뭐 뭔가 좀 아예 그 아야 질질 끌면서 그냥 저 아예 러시아에 힘을 다 빼놓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 예. 아무래도 저최 교수님이 나서셔야 될것 같아요. 저 바이든한테 좀 뭐라고 좀 하세요. 편지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바이든한테 자기 교수님한테 뭐라고 실력을 하세요. 자랑하려고 개인의 위신을 세우느라고, 지금 부틴이, 아니,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잘 못한다. 아, 이렇게 저기 러시아를 모르면, 항구석으로 모르면은, 항구석으로 몰면은, 푸틴이 핵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죠. 핵을 정말 쓸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너무 군사들도 많이 죽고 지지를 잃고 그러면은 그 재래식 무기로는 사실 러시아가 이거 좀 상당한 수준에 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미국하고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하고부터도 러시아 안 되겠더라고요. 한국의 그 7군단이 전부 다 탱크나 이런 거 무장돼 이거 그냥 몰고 올라가면 러시아 그냥 순식간에 박살나겠더라고요. 예, 러시아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보니까. 근데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전술의 핵이니까 핵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지. 그거 아니면 재래식 무기는 아예 게임이 안 되겠더라고요. 미국 그 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더라고, 러시아는. 근데 미국은 지금 저그 의회는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의회는 좀그 F-16도 대주고 좀 강경하게 좀 나가라는 쪽이고 그 바이든은 좀뭐그 핵전쟁을 염려해서 그런지 뜨뜨미지근하고 뭐 미국의 포지션이 좀 애매모호해요. 이게 보면은 러시아 군이 지금 한 10만 명 정도 죽었거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 언론에 나온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사망자만 10만 명이에요. 그러니 뭐 지금 심각합니다, 말이 사실은. 없네. 예. 근데 그게 그 미군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군 이건 무기 때문에. 때문에. 탱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아니까 뭐 자기들이 뭐 그렇지. 최신 기술로 써도 그거보다 한 단계 높으니까 뭐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모두가. 아니 저 바이든 대통령 오라고 하라니까요, 교수님한테. 아, 하여튼 바이든이 한 말씀 하세요, 교수님. 외교적으로는 능숙한 뭐 그지 모르지만 지도자는 결정적이게 결단을 낼수 있어야 되는데 결단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트럼프에 비해서. 전 트럼프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트럼프가 트럼프는 이 잘못해봤다 그래도. 셈이 분명하잖아요. 트럼프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이든은 멍청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저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한국은 CNN만 본다고. 예. 그래서 big mistake. 트럼프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공통된 언어의 부재는 언제나 평화 집단의 성장을 막았지만, 돈은 현대 무역에서 보편적 언어가 되어버렸다. 대체로 산업 시장이 현대 사회를 결속한다. 이익의 동기는 봉사하려는 욕구로 커졌을 때 사람을 문명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초기 시대에 각 부족은 바깥으로 나가면서 두려움과 의심이 증가하는 그러한 여러 동심원에 둘러싸여 있었다. 따라서 한때는 낯선 사람을 모두 죽이는 것,
나중에는 그들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관습이었다. 옛날의 친교 관념은 씨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했으며, 씨족의 회원 자격은 죽은 뒤에도 계속된다고 생각되었다. 이것은 가장 초기의 영생 개념의 하나이다. 돈을 버느라고 무역이 서로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단합시키죠. 전쟁을 일으키면 돈을 못 버니까 그래. 싸우면 시장이 다 교란되고 그러니까 근데 전쟁이 있음으로써 이익을 보는 나라도 그런 없잖아요. 나라도 있어요. 옆에 있는 나라 그래. 싸움 치고 일본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고. 아, 그래서 일본은 한국 전쟁 때문에 많이 이익을 봤는데 그리고서 자기네가 똘똘해서 일본 경제가 컸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저 나라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부지런했어요. 그 당시. 부지런했어. 부지런하다고 일본. 언제? 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전쟁 전에. 아, 도요다 자동차 회사도 물건이 안 팔려서 지금? 옛날에? 옛날에 물건이 안 팔려서 망할 지경이 있어요? 지경에 있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국 정부에서 도요타 자동차 좀 생산해라. 그래가지고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내가 쭉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바지런한 사람이었고, 우리나라는 게으르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정부가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그리고 오버타임 일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살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특히, 우리 처음에 미국 와서 그 일본 여자를 만났는데 그래요. 자기는 저기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일본에는 여자들이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가기 싫고 자기 남편은 돌아가기 싫은 게 거기서는 밀크를 여기서부터 빡빡빡 마실 정도로 우유를 많이 못 마셔서 불만이고 그러더라고. 너무 지독하게 시킨대요, 일을.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근면성실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도 여자들을 너무 일을 많이 시켜잖아요. 그건 똑같았어요. 오케이. 여기 두 문단 더 읽을까요? 네. 부족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은 서로의 피를 마시는 것이었다. 어떤 집단에서는 피를 마시는 대신에 침을 교환하였고, 이것이 사교에서 입 맞추는 관습의 옛 기원이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모든 의식은 결혼이든 입족 예식이든 언제나 잔치를 벌임으로 끝났다. 후일에는 붉은 포도주로 묽게 만든 피가 쓰였고, 결국에는 오직 포도주를 입족 의식을 봉인하려고 마셨는데, 이 의식은 포도주 잔을 스침으로 표시했고, 마실 것을 삼키고서 끝났다. 히브리인은 이 입족 의식을 고쳐서 실행하였다. 그들의 아랍 조상은 서약을 이용했는데, 서약은 후보자의 손이 부족 원주민의 생식기에 놓인 동안 실시되었다. 히브리인은 받아들인 외국인을 친절하게 형제처럼 다루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외국인은 너희 사이에 태어난 자와 같게 될지니 너희는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할지니라. 네, 질문 있으니까 옛날 그 예식에서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서양 사람들의 그 풍습이
이런 데서 나왔다는 얘기네요. 피를 마시는 거? 피를 마시느라고. 나중에 피 대신 포도주로 대체한 거예요? 키스하기도 하고. 포도주니까 다행이지. 그 피를 마시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렇지 나중에 말이에요. 이렇게 피를 막 뒤집어 쓰기도 해요. 보니까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편으로 갈까요? 넘어갈까요? 예수님 편 거의 끝나,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아, 조금만 더 내려가 예. 보세요. 다 끝나버릴지 모르겠어. 어디? 아, 아, 맞지? 요건 마저 읽어버릴까? 네. 예, 마저 읽어주세요. 네. 손님 자격의 친교는 임시 친교 관계였다. 방문하는 손님이 떠날 때 접시를 반쪽으로 깨뜨리고 한 조각을 떠나는 친구에게 주었고, 그것은 나중에 하려고 도착할지 모르는 제3자를 위하여 적당한 소개장으로 쓰이곤 하였다. 손님들은 자기의 여행과 모험에 관하여 이야기하므로 방문에 대하여 보답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옛날에 이야기꾼들은 아주 인기가 좋아서 결국 관습은 사냥하거나 수확하는 철 동안에 이야기꾼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첫 평화 조약은 피의 유대였다. 싸우는 두 부족을 대표하는 평화 대사들이 만나서 경의를 표하고 다음에 나아가서 살갗에서 피가 날 때까지 찌르곤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의 피를 빨아먹고 평화를 선언하곤 했다. 가장 일찍 있었던 평화 사절단은 옛날 적들의 성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예쁜 자기네 처녀들을 데려오는 남자들의 대표단이었는데, 성욕이 전쟁 요구를 물리치는 데 이용된 것이다. 그렇게 명예를 받은 부족은 자체가 바치는 처녀들을 데리고 담례 방문을 하곤 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정착된 것이다. 그리고 추장들의 가족 사이에서 서로 결혼하는 것이 인가되었다. 질문 있습니까? 손님 자격의 친교 접시 깨고 맞춰보는 거 네, 재밌어.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도 저 한국 여인들이 이쁘니까 그 사람들을 갔다가 중국에 갔다 많이 바쳤던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오케이. 질문 없으면 나 예수님 편으로, 예수님 편이 맞나? 네. 질문 있습니까? 여기 120편에 어디서 할 차례죠? 120편의 그 서론의 7절이요. 7절이에요? 네.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하여 미가엘이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서 파라다이스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이 수혈을 실행하기로 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창조 아들은 우주 통치권을 얻으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 육신화를 실행하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지시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최상위를 드러내는 계획에 착수했고 이것은 파라다이스 신들의 다양한 뜻에 협조하여 활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처럼 그의 통치권을 마침내 친히 얻었을 때 그것은 최상위 안에서 절정에 이르는 신의 일곱 가지 뜻을 실제로 모두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여러 파라다이스 신및그 결합을 친히 대표하는 자들로부터 전에 6번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제 늘 하나 된 이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는 우주 아버지를 대행하여 파라다이스 삼위일체가 네바돈 지역 우주에 보내는 대사이다. 이 막강한 창조 아들이 다시 한번 파라다이스 신들의 뜻에, 이번에는 우주의 아버지의 뜻에 자진해서 기꺼이 복종한 결과로 즉석의 이득과 엄청난 보상이 생겼다. 그렇게 조합에 복종하는 일을 해내려는 이 결심으로 미가엘은 이 육신화에서 필사 인간의 성품뿐 아니라 또한 만물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도 체험할 것이었다. 더군다나 유라니아 수혈로 자리를 비운 동안 우주를 관리하는 일에 미가엘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뿐 아니라 초우주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수여 기간 내내 그 영역이 안전할 것을 선포했다는 마음 놓이는 정보를 받고서 그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 독특한 수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쪽부터 늘 계신이도 여기에 참가되어 있네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서포트하느라고. 이제 그것을 선포했다라고. 여기 수여하는 동안에 몇십 년 동안이죠. 뭐 36년 동안에 사고가 생기지 않게 만들겠다. 반란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반란이 생기려고 하면은 싹을 싹 잘라서 없애버리겠다. 그 얘기. 그래 말이죠. 자동으로. 그래 안심을 하고 네. 내려왔다.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이 이마누엘이 일곱째 수여 사명을 제안했을 때그 중대한 계제의 배경이었다. 나중에 유란시아에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미가엘이 된 우주 통치자에게 이마누엘이 수여에 앞서 책임을 지워주는 이 말씀으로부터 나는 다음에 발췌한 것을 발표할 허락을 받았다.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네. 여기서 그 이마누엘이 지금 기독교에 나오는 임마누엘 뭐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거기서 그 이마누엘이 천사. 내가 뜻이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그런 뜻이에요. 뜻인 것 같아요.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마누는 아마 동사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의 이름인데, 기독교에는 삼위일체 아들 뭐 이런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 명칭을 아마 주워 들은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천사 가브리엘하고 이마누엘을 같은 파워를 가진 분으로 천사 이마누엘을 장 예수님으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마누엘하고 가브리엘이 천사 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천자들 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누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게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좀.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존재들, 옛적부터 늘 계시니, 뭐, 이런 거를 전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명칭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가엘이라든지 이런 명칭들은 다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도 이 유란시아에 나오는 명칭들. 예.
그냥 하나님의 다른 명칭인가 뭐 이렇게. 임만을 선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니요. 생각하세요, 유정쌤님? 예수님을 대신하는 말? 네. 아, 예. 임마누엘이? 예, 그래요. 네. 아, 예, 그래요.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미가엘은요? 미가엘은 천사장의 이름이라고 아, 천사장. 잘못 얘기해. 미카엘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예. 미가엘, 맞아요. 임마누엘과 가브리엘 두 사람이 천사장이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맞죠? 가브리엘 천사장 뭐 이런 거 나오죠. 가서 오케이. 읽어주세요, 두 문단. 일곱째 수요 임무. 창조자인 아우여. 일곱째이자 마지막 우주 수요를 내가 바야흐로 구경하려 하는구나. 너는 대단히 충실하고 완벽하게 이전의 임무를 6번 수행하였고, 통치권을 얻는 이 마지막 수요에 똑같이 승리하리라는 것 이외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구나. 이제까지 너는 선택한 계급에서 완전히 발육된 존재로서 자신을 수여하는 구체에 나타났느니라. 내가 선택한 행성, 질서를 잃고 어지러워진 행성, 유란시아에 이제 너는 완전히 성장한 실사자가 아니라 하나의 무력한 아기로서 나타나려고 하느니라. 친구여, 이것은 너에게 새롭고 해본 적이 없는 체험이니라. 너는 자신을 수여하는 값을 완전히 치르고 지음받은 자의 모습을 입고서 창조자가 육신화하는 완벽한 깨우침을 얻으려 하느니라. 이전에 거친 각 수요를 통해서 언제나 너는 파라다이스 신세 분과 그 신성한 상호 연합의 뜻에 복종할 것을 자진하여 선택하였느니라. 최상위의 뜻의 일곱 단계에서 이전의 여러 수요 생애에서 내 파라다이스 아버지 혼자의 뜻을 제외하고 모든 것에 복종해 왔느니라. 일곱째 수요를 거치는 동안 내내 내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로 하였은즉, 나는 우리 아버지의 개별 대표로서 내가 육신화하는 동안에 내 우주의 무제한 관할권을 맡노라.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성장한, 완전히 어른으로서 성장한 천사든지, 뭐, 매기사이든지, 이렇게 수요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성장한 사람으로 어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매기사이처럼, 그렇지 않고, 베이비로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그렇지, 그동안에 무슨 사고가 나니.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해본 경험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 있는 동안에, 임마누엘이 네바논 우주에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적부터 늘 계시니가 아까 있었어요? 예적부터 늘 계시니는 무슨 일을 했잖아요. 무슨 일이요? 원래 초우주에 그냥 계신 분 아니에요? 네, 그래요. 세 분이에요. 아까 위로 한번 아, 올라가 봅시다.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네가 육신화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반란 같은 게안 일어나도록 자기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날까 봐. 아,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아마 간섭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걱정을 안 해도 저런 분이 있었구나 생각이 드네요.
행정 질서 체계가 인간 사회하고 상당히 흡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늘 체계를 보고 누가 아이디어를 줬겠죠. 네, 땅에서도.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유라니아 수요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창조한 어떤 생물이 줄 수도 있는 모든 행성 바깥의 지원과 특별한 도움을 바로 내가 자청해서 받아하였도다. 내가 창조한 네바돈의 아들들이 우주 생애를 통해서 계속 안전한 경영을 너에게 온통 의존한 것 같이 이제 너는 뒤따르는 내 필사 생애 밝혀지지 않은 풍파를 통해서 내내 안전한 행동을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전적으로 거리낌 없이 의존해야 하느니라. 지역 우주 창조자여, 아버지인 너와 가지는 밀접한 관계의 일부로서 너는 모든 생물에게 믿음과 신뢰를 통달하라고 변함없이 요구하는데 이 수요 체험을 마치고 나서 너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의 완전한 의미와 귀중한 뜻을 진실로 알게 될지니라. 유라니샤에서 자신을 수여하는 동안 내내 오직 한 가지, 너는 내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통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느니라. 이러한 관계가 완전하게 되므로 내가 자신을 수여하는 세계는, 아니, 내가 지은 우주 전체까지도 내 아버지이자 내 아버지요. 만물에게 우주 아버지인 분의 계시, 새롭고 더욱 이해할 수 있는 계시를 보리라. 따라서 내가 아랑곳 할 것은 오직 유란샤에서 너의 개인적 생활에만 상관이 있느니라. 내가 자진하여 권한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주 군주로서 파라다이스의 확인을 받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이제 나에게 넘겨주는 대행 권한이 아니라 그 대신에 내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 권한과 권한권을 내 손에서 돌려받을 때까지 나는 내 우주의 행정이 안전하고 중단되지 않도록 완전하고도 유능하게 책임을 지겠노라. 자기가 미가엘이 자기 자리를 비운 동안에 자기가 완전히 책임지겠다. 에마누엘이 여기 이 부분이 재밌어요. 지역 우주의 창조자요. 마이클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인 창조자요. 아버지인. 되게 우리 공부할 때는 창조자 많이 생각했는데 여기에선 아버지인 너와 이렇게 창조자니까 또 아버지이죠.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창조한 존재들, 뭐 미가엘이 아니라 멜기세덱, 그다음에 밑에가 보론다덱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죠. 나누난덱 아들로서도 수여한 적이 있고, 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상물질 진보자로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베이비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상물질 인간이 되는 데모까지 다 이번에 거친다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대체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서 알게 되지만은 밖에서 보는 분, 더 기초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꼼꼼히 짚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쭉 여러 형태대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때 그거를 참,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걸 질문을 알아도 하고 또 거기에 대답을 하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일곱 새로 번 시작하는 수요 거를. 생활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멜기세덱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쉬운 거고, 내가 보기에. 그리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둘째는 나는 안 되고로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론다되기에. 아니요, 보른다댁은 없을 거예요. 나는 안 되고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물질아들로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 맨 마지막, 이게 졸업 코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바로 뭐 어디 어디 나타났다는 것을 천천히 얘기를 해주면 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쉬울 거라는 거예요. 악기 다 외진 못해요. 전 선생님 다 외우고 있죠. 천사로도 나타나고, 최상세라핌으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오순서를 딱. 모든 앞으로. 종류마다 다 수여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만. 이제 그게 뒤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나와요.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동원단. 나의 말대로 내가 충실히 수행한다는 보장, 온 파라다이스의 보장임을 잘 아는즉, 이제 약속하는 모든 것을 행할 권력이 내게 있음을 내가 확실히 알도록 유보르사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명령이 내게 막 통보되었음을 너에게 알리노라. 이것은 내가 자원해서 자신을 수여하는 기간을 통해서 내내 네바돈에서 모든 영적 위험을 방지할 것이라. 내가 의식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필사 육신화가 시작되고 나서 스스로 만들고 조직한 이 우주에서 최상의 무지한 군주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온 네바돈에서 심각하게 중요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느니라. 내가 육신화하는 이 막간에 나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명령을 쥐고 있으니 이것은 이 수여 사명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네바둔 우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죄가 있거나 감히 반항을 선동하는 어떤 존재라도 한순간에 자동으로 소멸될 것을 무조건 명령하느니라. 아우여, 내 자리에 본래 있는 권한, 파라다이스에서 유래하고 유보르사의 사법 명령으로 확대된 권한으로 보건대 너의 우주와 거기서 충성하는 모든 생물은 내가 자신을 수여하는 동안 안전할 것이라. 너는 오직 한 가지, 내 우주의 지적 존재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을 높이 드러내는 생각만 가지고 사명을 시작하여도 좋으니라. 넘어갑시다. 앞서 거친 각 수여의 경우와 같이 형이나 형이자 수탁자로서 내가 내 우주의 관할권을 받은 자임을 상기시키고자 하노라. 나는 내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권력을 사용하노라. 우리의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하시는 것 같이,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분명히 요구한 데 따라서 내가 활동하노라. 그러함이 사실인즉 넘겨받은 이 모든 권한은 돌려달라고 청하기에 적당하다고 보는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다시 행하도록 좋으니라. 행사해도 좋으니라. 내가 자신을 수여하는 것은 내내 전적으로 자청할 것이라. 그 땅에서 육신화된 필사자로서 너는 하늘 재산이 없으나 어느 순간이라도 내 몸에 우주 권한을 회복하여 포기한 모든 권한을 가져도 좋으니라. 만일 자신의 권력과 권한의 회복을 선택한다면 기억할진대, 이는 전적으로 개인적 이율터이니 내가 살아있는 최고의 서약이요 나의 존재와 서약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우주가 안전히 관리될 것을 보장하는 까닭이라. 네바돈에서 세 번째 일어났던 것과 같은 반란은 이번 수요로 내가 구원자별에서 자리를 비운 동안 일어날 수 없느니라. 유란샤에서 수여하는 기간에 네바돈에서 생기는 반란은 자체를 멸망시키는 자동 씨앗을 투입하겠다고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선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유란시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36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어떤 놈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꿈지락거리면 당장 와서 때려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걱정하지 네, 말고. 걱정할 필요 없다. 아, 몇 분이 계세요? 여태부터 늘 계시니까. 초우주의 초우주의 세 세 분. 분. 아까 유보로스가 초우주의 수도였어요. 시도예요. 이런 걸 짚어서 얘기하면. 3명 곱하기 7 초우주면 21명이 전체는. 그래. 뭐 설명을 좀한 번씩 해주면 뒤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영원에 계신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제일 먼저 태어난, 시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존재가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21명. 아, 시간 세계 초조니까 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 제일 오래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적부터 보니까. 교수님, 미가엘은 창조자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통치권자가 되는 거고. 그 이마누엘은 원래 역할은 뭐예요? 지금은 여기서 대리 통치를 하지만 원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마누엘은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영원한 아들의 자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마누엘은 삼위일체가 직접 나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마누엘은 절대 미가엘한테 고개를 안 숙여요. 더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더더 높은 뿌리가 분이에요. 있다고, 삼위일체 아들이기 때문에 미가엘을 동생으로 간주해요. 이마누엘이. 그다음에 또 뭐를 물었더라? 원래 역할이요. 원래 원래 역할. 역할이 잘 질문하셨는데, 그렇죠. 미가엘이 자기가 다스릴 곳을 지정받아서 그 땅을 보고 그 영토를 보고 여기가 창조를 시작해도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씨를 뿌리고 뭐 존재 건축된 세계 이 진화되는 뭐 태양 이런 게 아니고 뚝딱뚝딱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물질 그때부터 세계를 물질 아니 관리할 자기 우주를 관리하느라고 건축된 세계들을 만드는데 나중에 자리를 비울 경우에 자기가 자리를 비워야 될 경우에 뭐 가끔가다 그런 일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처럼. 그러면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거기를 다스릴 대신 존재가 대신 베이비시팅이라거나 집을 하우스시팅 할 존재가 필요해요. 그 관리한 하우스시팅 하는 존재가 이마누엘이에요. 그게 원래 존재예요. 예, 기본 역할이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가엘의 자리를 비워야 될 경우가 있죠. 그거는 7번 수요생활을 할 경우예요. 그렇게 자리를 비울 동안에 대신 관리할 존재가 이마누엘이에요. 전부 그게 원래부터 이 그렇게 디자인이 원래부터 돼 디자인이 있어요. 돼 있어요. 지금 그 그럼 교수님, 그 수요 기간이 사실은 그 영원으로 치면 되게 짧은 짧은 기간 기간이잖아요. 동안이죠. 나머지 기간은 놀고 놀까요? 아니, 이게 이제 이마누엘은 그 유란시아스에 보면은 뭐 파라다이스 대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위일체 파라다이스 사회사, 하나님의. 그래서 아마 평소에는 상담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 거기 미가엘도 누구 자기가 이게 상담할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고 할 사람이 그렇죠. 네.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사미의 어떤 입장에서 미가엘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전반에, 대신 뭐냐 하면은 미가엘이 상담을 할 때만 구세능께 상담을 나타나고 요구할 간섭하지 때만, 않고 아, 요구할 때만, 요구할 때만. 잔소리, 감나라 배나라 옆에 와서 훈수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진 않고, 뭐 물어보면. 또, 너 혹시 나한테 궁금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미가엘이, 아, 형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가르쳐줘요. 근데 임마누엘은 몇 분이나 계세요? 옆쪽부터 늘 계시는 세 분, 초우주에. 각 초우주, 각 지역 우주마다 한 명씩 딸려 보내죠. 임마누엘? 아, 임마누엘. 어머나. 근데, 그러면, 임마누엘이 태어나서 쭉 보면서 뭐 99%는 놀고 먹고 있다가 수여생활 하면은 뭐 임시 집 봐주는 사람 아니냐, 에이, 이렇게 그런 것 생각하는.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각 지역 우주가 언젠가는 빛과 생명의 시대에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기른 육성한 존재들을 다 데리고 바깥 우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깥 우주에 나가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식구들을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남아있는 존재들을 관리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 데리고 가고. 관리를 임마누엘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추측이에요. 네, 그건 내 추측이라고.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지금 미가엘하고 그 배우자가 바깥 우주로 나가서 더큰 땅을, 더큰 땅을 관리하려고 관리를 할 때. 하게 되면 새로 또 밭을 갈고 씨를 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의 마스터에는 자기 내받은 우주는 어떻게 할 거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일기 세대기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임마누엘이 할것 임마누엘이 같단 관리를 할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말이야.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이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아들 창조자하고 하나 아들 창조자 한 분이 딱 붙어온다 창조 그랬죠. 아들한테 한 명씩 따라붙어.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뒷수습을 하는 형님으로서. 근데 그 자세히는 알 수가 없는 게, 임마누엘의 숫자는 아마 70만일 거예요. 창조하더라고 같은 숫자일 거 아니에요. 창조 아들은 숫자가 그보다 더 커진다. 아, 그래요? 그럼 또 만들겠지.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할 건지 그거는 만들겠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렇죠. 몰라요. 그래 말이야. 그렇군요. 여태까지 쭉 봐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왔으니까, 형님 이걸 대신 봐주셔. 우리는 바깥에 또 개척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쫓아오는 게 아니고, 아니면 멜기세덱이 관리를 할지도 모른다고. 됐어요. 그건 나중에 올라가서 체크합시다. 나중에 올라가서. 근데 아, 영생을 영원히 살면은 뭐 그때 천천히 그때 가서 알아봐도 늦지는 않을 거예요. 영생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임마누엘 천사장이라고 밑에서 그런 그러니까 얘기 할안 일이 하셨어요. 없어서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은 내 형님인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렇게 예. 얘기를 해요. 질문 또 있습니까? 여기 그저맨 밑에 보면은 네바논에서 생기는 반란 안에는 자체를 멸망시키는 자동 씨앗을 투입하겠다고 한 이게 또 어떤 뜻일까요? 그래 말해요. 잘못을 하면 스스로 이게 뼈를 구속이 되나요? 아니면 다 아니, 죽여버리나요? 자동으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어디서 반란이 생겼어? 오케이, 그러면
누구 다른 존재를 보내겠죠. 그 자동으로. 아, 그거하고 관련. 결정을 심의를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누구를 보낸다. 아, 근데 문명이 너무 빨리 발달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 파괴를 하는 씨앗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거하고 관계 있는 근데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건 그보다 더 간단해요. 인간이 삼자일체화로 낳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요거는 파라다이스 시민 또는 하버나 원주민하고 인간 사이에 아, 낳은 아들이 아니고 예. 인간이 삼자일체로. 두 인간이 삼자일체화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계급들이 뭘 하는 거니 체포 경찰 같아요. 경찰 역할을 한다고 나가서 나쁜 놈 잡아와라 그러면 아무리 높은 놈이라도 코를 끼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철수된 역할하고. 경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경험을 체험적인 우주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굶은 것 같이 막 목이 마르게 수행을 한단 말이야. 일을 일을. 처리한다고. 그래서 이 존재가 딱 나타나서 코를 안 돼요. 끼우면은 뭘 나눠 난데고 나발이고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아, 무섭다. 나쁜 짓을 나눠 못 하겠네. 난데 저놈 잡아와라 그러면 가서 냉큼 가서 딱 나타나면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다가 아, 심심해 빈둥거리다가 죽겠는데 일 시키면 가서 얼른 심심해 죽겠는데 너 이놈 잘 걸렸다 그러고 가서 얘기한단 잡아온다고 말이야. 아무리 높아도 근데 붙잡지 못하는 것들은 물리 통제자들은 못 붙잡아요. 아, 물리 왜냐면 존재자들은 원래부터 실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 물질이잖아요. 물리 존재자는. 물리 통제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근데 하죠? 각 지역 우주에서 태어난 존재들 중에 가브리엘도 체포 못하고 내 짐작에 그다음에 멜기세덱은 큰 실수는 어쩌다가 하는데 그때는 고쳐주고 감기약 이런 거를 딱 줘가지고 그거 먹고 그러면 낫는가 보네요. 그래. 이건 내가 우스갯소리 하는 거고 일단 조치를 취하면 그냥 고기가 치료가 아, 돼가지고 치료가 되는 모양이죠. 반란은 안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 멜기세덱은 멜기세덱하고 멜기세덱은 반란을 안 일으킨다고. 그런 데또 감기약이 필요합니까? 그런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멜기세덱이요. 멜기세덱이 가끔 가다가 실수하는데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라르난덱은 지켜보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자기가 뭐뭔줄 알고 겁적거린단 말이야. 한번 휘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라노난데한테 가서 코를 끼워가지고 있는 것 그게 루시퍼예요. 같아요. 예를 들면 보론다덱 계열이에요. 라노난데 라노난데 계열을 그래서 그랬구나. 라노난데 이게 혼자 네가 알아서 하고 딱 맡기니까 가끔가다 꿍꿍이를 아, 딴 생각을 딴 하는군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는 안 그런데 그런데도 미가엘이 그렇게 일을 맡긴다 그래요. 근데 미가엘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루시퍼한테 일을 맡겼는데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맡기는 게 실수한 게 아니고 그런 거다 계산해 놓고 확률을 봐서 일을 시키는 거. 그래도 일을 시키는 그렇게 한. 루시퍼가 몇 명이나 있는데요? 그러면 루시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한국 성경에는 계명서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분이에요. 루시퍼는 이름이라니까. 근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
라놀란덱은 계급이에요. 계급. 루시퍼는 이름이고.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요 마지막 문단 하나 마저 읽어주세요. 예. 이 마지막 특별수여로 내가 자리를 비우는 한 나는 가브리엘의 협조를 얻어서 너희 우주를 충실히 관리할 것을 서약하노라. 신의 계시를 베푸는 이 사명을 시작하고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는 이 체험을 겪으라고 내가 부탁한즉 나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인 분을 위하여 행동하며 다음의 조언을 주노라. 이는 육체를 입고 내가 계속 머무르는 동안에 이룰 그 신성한 사명을 듬에 따라서 땅에서 일생을 사는데 너를 안내해야 하느니라. 예. 지금 애초부터 늘 계시니까 하는 얘기죠. 아니, 이거 임마누엘이 좀 하는 얘기. 아,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맞아요. 내가 맞을 텐데, 네가 지구에 내려가면서 뭐 이거저거를 정신 차려라, 조심해라.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예, 그렇게 제한 조건을 일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는 안 낳아도 결혼을 하셨으면 좀더 재밌었을 텐데. 근데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식을 낳지 말라고. 아, 근데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한 거지. 그렇죠. 뭐 조심하면 예수님께서 되지 않을까. 근데 너 아예 그냥 싹둑 잘랐어요. 정 선생님 그냥 말씀. 말씀하세요. 저기 예수님께서 처자식을 가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흔적과 자취 그거 때문에 아니 잠깐 생각이 나서요. 공생에 가기 전에 그 어릴 때부터 만들었던 조그만한 그 자기 소품들까지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그러한 것과 좀 연관성이 지어져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처자식 있고 그러면은 그걸 지워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연관시켜서 계속 저기라든가. 근데 프랑스의 우리 친구 라팔 장피에르하고 남쪽으로 자동차 그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남쪽으로 여행하는데 프랑스에는 가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 무슨 교회들이 많아요. 큰 성당을 아름답게 예, 지어 그래서 그 다빈치 코드가 무슨 봤어요. 예. 뭐 이런 맞아요. 거 영화 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는 옛날에 전통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게 아니고 되게 도망쳐가지고 둘이서 프랑스에 가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아이들을 뭐 며칠 길러서 뭐 이랬다 뭐 그런 전통이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뭘 전혀 믿을 거는 없는데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아마 그 아리마대 요셉인지 무슨 뭐 다른 사람하고 프랑스로 가서 막 자식을 낳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고. 근데 이제 오래 지나면서 와전이 돼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하고 자식을 낳았다. 뭐 그래서 그런 전통 같은 게 있어서 프랑스에 가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들을 많이 지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 지금 그 바람둥이 프랑스 사람다운 생각인 것 같아. 그런 것 같네요. 프랑스인들처럼 낭만적인 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었네. 그렇죠? 프랑스인답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땅으로는 더 열심히 교회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 말해.
참 웃긴다. 근데 그거는 이단 이론이지. 이제 그렇죠. 카톨릭에서 보면은 이단이에요. 아, 신교도 예수님이 마찬가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자식을 낳았다고 결혼까지 그렇지만은 하고. 한통 성화가 그냥 십자가 몇 달패서 아파하는 모양이 온통 있는데 참 불안서 사람들은 참 엉뚱한 생각을 하는군요. 근데 네. 마리아가 혼자 나중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살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뭐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하고 아마 살았을 가능성이 있죠. 혼자. 그렇죠. 근데 여인단들 중에 리더였기 때문에. 아마 죽었을 것 같아. 그렇죠. 아, 죽기야, 뭐, 다 죽기야 죽었겠지만, 얼만큼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오래 살 건가. 여인들 중에 리더였으니까, 계속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신약 어디에 보면은, 그 여인들 중에 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 사도의 이름이 주니아예요. 주니, 주니아인데 신약을 기록하면서 아, 여자를 왜 사도에 끼워 넣어 주느냐? 뭐 아마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그리스 신약의 사복음에 보면은 사복음이 아닐 거예요. 그 바울의 편지겠죠? 거기에 주니아 하면 끝에 아로 끝나면 그게 여자 이름이에요. 근데 주니아라고 써 있었는데 그거를 남자 이름으로 고쳐서 주노라고 그래요. 주노아, 주노, 그냥 주노. J-U-N-O, 주노로 이름을 고쳐요. 카톨릭 교회에서. 근데 오래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걸 매니스크립트를 고친 거를 보고 다시 주니아로 바꿔놨어요. 이게 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긴 거니? 카톨릭 교회에서 여인들이 설치는 거를 눈꼬리 사나워서 못 보니까 신약을 막곧 뜯어 그대로 고치고 고치고, 그런 이런 나쁜 짓을. 선례를 남겼어요. 예수님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건 너무 좀 웃긴데. 오케이.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내 네. 생각에 많은 창조자들이 우주를, 지역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어째 우리 예수님이 최고로 멋진 사람이지 않겠나. 그런 많은 창조자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조 아들이니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반란에, 아버지 아니고 그렇을 것 같아. 반란에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지구에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도 그래서 힘든 경험을 하셨지 않겠어. 그렇게 비명에 죽게 만들지 않고도 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잘 대접할 수도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모질게 어떻게? 못되게 대접을 했느냐. 사람 아닌 대접을 근데 그 못된 성향이 우리한테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했느냐. 오케이. 참 도를 열심히 닦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 들으신 분 없죠?